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내일 이제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낙 좀 오래 쉬어갔던 빅테크 주들이기 때문에, 플랫폼 주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실적을 시작으로 과연 반등을 할수 있을까라는 현재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고 오셨네요.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가 본격 반등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두 중에 그 카카오나 네이버 중에 지금 상황에 봤을 때 굉장히 좀 핫하게 이슈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좀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 흐름부터 함께 만나보고 갈까요? 최근에 그래도 20만 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가 흐름 먼저 보고 갈까요? 사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 2021년 7월에 한 46만 5천 원 고점 갱신을 한 이후로부터요, 장기적으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이제 10월 13일 때 이제 적정 갱신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15만 5천 원까지 이제 떨어졌었던 이슈가 이게 있었고요. 네. 2021년 때 시가총액 SK 하이닉스를 장중에 살짝 제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예, 사실 그만큼 이제 올랐으면은 떨어져야 되는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 그만큼 이제 좀 조정폭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똑같습니다. 카카오 역시도 2021년 6월 때그 17만 3천 원까지 이제 고점 갱신을 했다가 작년 이제 10월 17일 때그 장기 조정을 받으면서 한그 4만 6,500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1 토막 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외국인 및그 기관의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좀 나타나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 이제 그 각사가 2월까지 상승 흐름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재차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또 장기간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됐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7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들어와주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각 종목마다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났긴 했지만은 2020년 상승 초읽기 시점에 지금 현재 주가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이 굉장히 좀 주가가 낮은 구간으로 좀 확인이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잘 선별을 둘 중에 어떤 기업을 선별을 할지가 지금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조정 쪽을 좀 살펴볼 텐데, 조정을 받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정을 받은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상 2020년 당시 이제 코로나가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IT와 관련된 산업이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건비도 지대한 좀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자 중요도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은 인건비가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변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좀 많이 튀어 오른 것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제 뭐 프리랜서 기준으로 초급, 중급, 그 고급 개발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초급 그 개발자가 한350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중급 개발자가 한 500, 그리고 고급 개발자가 700에서 1000 정도의 월 급여를 좀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IT 쪽에 포커스가 많이 이제 그 중요도가 쌓이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조정을 받았을 때 IT의 그 플랫폼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을 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부재가 좀 생기면서 조정을 좀 세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슈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뭐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기보다도 2021년 9월 당시 때 이제 사업 규제 시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페이와 그 카카오 페이에 대해서 중개 행위 판단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조정이 시작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IT 산업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좀 플랫폼 한계에 따른 연계점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장기적인 조정 국면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멘텀이 없긴 했는데, 최근에 AI 모멘텀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네이버는 뭐 하이퍼 클로버 X? 네, 뭐 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반등의 이유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도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사실상 제 그 흐름들을 최근에 체크를 해보니까 지난 6일부터 그 미국의 대형 기술주의 강세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살아났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그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그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의 그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뭐 추가적인 내용을 보니까는 이제 구글과 메타의 회복세도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당시 이제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 그 나스닥 그 100지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성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같이 좀 부각을 받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광고 실적에 영향을 받는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접근이 되면서 결국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줬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도 앞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난 6일에 그 기술 그 미국 대형주 중심으로 통해서 투자 심리가 그 살아났던 시점이 그 7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한 수급적인 부분들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이어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됐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되면서 흐름들이 매우 좋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처럼 최근 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은 광고 쪽의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간밤에 핀터레스트도 실적 발표했는데 광고 시장이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거기는 빅테크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이고 일단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은 그리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지금 전망치를 살펴보니까 오늘 이제 뭐 카카오는 실적이 발표가 되고 네이버는 이제 내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 가이던스 내용들을 살펴보자면은 실적에 그렇게 이제 뭐 잘 맞거나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 자료로서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일단 내일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그 2조 그 4,306억 원 정도 그 기록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3,684억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의 18.8%와 그 영업이익 9.5%가 증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사실상은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흐름이 좋게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수치가 반영된다 한다면은 그 분기 기준 그 최대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주가의 탄력성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네이버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는 이제 오늘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매출이 한 2조 629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3%는 증가는 하는데 영업이익이 1,283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건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른 그 영업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네이버와 카카오 뭐 여러 가지 또 모멘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들 보고 계신가요? 사실 네이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멘텀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24일이죠. 이번 달 그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성공의 그 성공하냐 마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네이버는 그 후속 작업을 좀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네이버는 지난 14일에 하이퍼클로버 X를 활용해서 헬스케어 그리고 그 콘텐츠 교육 등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타트업에게 먼저 이제 하이퍼클로버 X를 좀 공개를 했고요.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좀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거거나 아니면 추가 플랫폼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관심도를 좀 높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뭐 문제가 좀 어느 정도 나왔다 하면은 보완할 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헬스케어나 이런 그 스타트업을 통해서도 새로운 플랫폼을 같이 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긍정적인 모멘텀도 같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AI 검색 서비스 그 Q 베타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그 챗 GPT-4와 그 GPT-4죠. 적용한 그 MS의 빙과 좀 유사하다라고 좀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지금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8월에는 하이퍼클로바 X, 그 다음에 9월에는 지금 그 GPT를 활용한 그 Q, 이게 지금 나오게 되다 보니까 네이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모멘텀이 좀 더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상은 너무 이제 그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역전 한 번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좀 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의 이제 앞으로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방향성에 따라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먼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서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반대편에 있는 카카오죠. 네. 그죠. 이 카카오 죄송합니다. 목이 메네요. 카카오 얘기만 하면. 그래서 카카오는 최근에 이제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M의 그 북미 현지 통합 범위는 좀 출범을 한다라는 좀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금 조정 가능성을 좀 제가 봤을 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좀 노이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인 이슈는 맞기는 합니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땐 카카오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이 그렇게 좋은 일정들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일부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실적이 좋게 나와서 뭐 일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네이버를 좀 비교해서 주가적인 측면을 보고 갈 텐데 어떤 기업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네이버인가요? 예, 네이버고요. 그 카카오 경우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희망퇴직과 관련된 노이즈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희망퇴직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좀 어느 정도 그 줄어들어야 되긴 하는데, 이 외에도 지금 여러 사업 부분들의 그 성과가 굉장히 좀 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 개선이 좀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구조 개선을 하고 나면은 주가가 좋지 않을까요? 메타가 네네. 효율성의 해로 이번에를 또 지정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좀 다이어트를 했고 네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진짜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결국은 네, 갑자기, 네. 결국은 이 체질을 개선한다, 구조 개선을 한다는 포인트는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그죠, 미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대표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기업들이 이제 뭐 장기간 조정 국면을 이제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취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거나 신규 선임이 되거나 했을 경우나 아니면은 그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 보여준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카카오가 굉장히 이제 구조 개선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사업부들을 정리를 해가면서 구조 개선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좀 장기간의 흐름들이 더는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게 크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는 않고요. 네. 이에 좀 모멘텀이 아쉬웠던 것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 X든 뭐 지금 서비스 Q든 뭐 그렇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카카오도 올해 그 코챗 그 GPT 출시 계획을 좀 밝혔었습니다. 초반에 밝혔었는데 이게 지금 미뤄졌고 3분기 때 이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 미뤄져서 뭐 하반기에 나온다라는 이슈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지금 별다른 언급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면은 이게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의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 X의 성공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좋지 않은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대체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계속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국토부에서 그 7월 31일 날 이제 얘기가 나왔
나왔던 것이 사우디 네옴시티의 동사가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의 본계약 체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면은 지금은 하이퍼클로바 X나 AI 쪽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을 받게 된다 한다면 네이버의 그 상승 동력은 또 굉장히 좀 상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지금은 네이버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격적인 좀 측면을 보고 갈 텐데 사실 네이버가 내놓는 서비스가 진짜 좋지 않습니까? 파파고도 네. 그렇고 뭐 클로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검색을 할 때 이전에는 네이버에 거의 조금 이제 의존을 했다면 네. 이제는 구글이나 유튜브 쪽으로 조금 더 검색 그 이용자들이 넘어가면서 네이버가 사실상 점유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AI 통해서 뭔가 바뀔지 그리고 그렇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은 장기적인 측면 네.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네이버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저도 이제 네이버를 쓰는 편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세부적으로 찾을 때는 또 구글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너무 광고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포인트들이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언론 기사에 따른 언론 기사적인 부분 들을 봤을 때는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 이제 등재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네이버의 그 파급 효과는 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옆에 있는 그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다음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 지금 어느 정도 좀 분사를 시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네이버의 점유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은 그만큼 이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인 상승 동력은 충분한데 앞으로의 지금 네이버가 AI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는지 또한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같이 좀 융합적으로 하게 된다 하면은 장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보지만은 결국은 IT 플랫폼의 한계를 어떻게 이제 이겨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땐 네이버는 일단은 25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